안녕하세요. JH 캠핑입니다. 오늘은 강화도 차바 캠핑을 나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대명항 대하 새우가 제철인 것 같습니다. 전부 새우입니다. 시장 풍경입니다. 2만 5천 원짜리 이거 하지 마요. 2만 5천 원. 엄청 많죠? 이거 하나 2만 5천 원 한단다. 예. 이거는 2만 원. 이거는 만 원씩? 네, 만 원입니다. 야, 이거는 뭐야? 반죽이라고. 반죽이라고. 예, 예. 이거는 뭐야? 안 하고 오랜만에 본다. 이거 하나에 만 원씩이래. 야, 이거는 뼈 있는 전어, 뼈 없는 전어. 모르는 게 맛있지. 보세요, 민어. 들어가세요. 야, 이거 맛있게 생겼다. 전어가. 병어. 전어 엄마 다 살아있는 거 뜬 거예요. 그래, 그렇지. 예. 이거 회로 모두 되겠네요. 네, 이거 횟감이에요, 횟물이라. 그럼 이 껍데기 벗기고 채야 돼? 네네네. 비닐 벗기고. 구워놓는 거는 그냥 막 그대로 꼬면 되고. 항산도입니다. 아, 항산도는 세 번째. 여기 좌측이 화장실입니다. 여기 화장실이 아주 공용 화장실인데 크고 깨끗해. 여기는 좌측으로 가면 한국, 아까 한국. 우측으로 가면 항산도 캠핑할 수 있는 곳. 여기 하자. 여기 해도 돼? 아, 여기서 하는 거야. 여기가 차바 가는 장이야. 어. 거기 계양산. 그쪽에 아파트 높은 데가 청라. 그다음에 영동대교 보이잖아. 바라뱃길이 있는데. 그래도 밤에 물이 어느 정도 들어오기는 하는가 보다. 물이 여기까지 있는 거 보니까. 감초가 저렇게 자라면 물이 안 찬다는 얘기. 그렇겠지. 대명포구에서 이렇게 해를 이렇게 사 왔습니다. 아이고, 놀라야. 아, 놀라야. 여기 바람이 나가서 막걸리 한잔 해봐야겠다. 여기 오면 그 막걸리 먼저 먹어봐야죠. 아, 이거 맛있을 것 같아. 민족 막걸리. 민족 생막걸리. 강화의 명주야, 강화 명주. 좋은 이름 다 들어있네. 먹어줘야지. 아, 오늘은 황산도에서 이거 공기 좋은데 공기 마음껏 마셔. 이건 밴댕이. 무슨 밴댕이냐? 아, 전어를 가지고. 전어를 가지고 밴댕이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집 나가네.
며느리가 돌아오는 전화. 전화입니다, 전화. 아, 이 가을 전화. 이게 좀 찬바람이 나야 좀 더 맛있대. 새우 송구입니다. 대하수 공구이, 대하수 공구입니다. 와, 멋집니다. 딱딱 소리도 나고. 이제 물은 여기 끼치네. 노릇노릇할 거야. 봐봐. 이제 기름이 잘 나오지? 입니다. 가을 전어. 신나간 면이 이거 돌아온다는 가을 전어. 가을 전어. 아. 자글자글 구워주네. 이제? 아주 기가 막히다. 이게 뱉다는 거 아니었냐? 아니요. 배가 안 따르고 먹냐? 전어는. 네? 전어는 예장 속거든요. 그러니까. 배 안 따르고 먹는 놀라고. 다리까지. 멀리서 해가 떠오르려고 하고 있고, 저쪽에 고기잡이 배는 또 출항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침의 모습입니다. 차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촬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드론 동호인들도 있고. 여기 분들은 드론 동호인들이네요. 처음으로 노란 커피 한번 보였대. 바다 코코넛의 노란 커피. 바다 코코넛은 노란 커피지. 저 함 써봐봐라. 바다 코코넛 이거 다 먹어야 된다. 따면 다 먹어야 된다. 이거. 눅눅해지지. 네. 이거 아나? 오늘의 캠핑을 모두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이 들어왔네. 다 들어왔네. 꽉 찼잖아. 어제 없었던 사람들이 꽉 찼어.